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. 아니랬죠 그때는.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한테 완전 빵점 주신 작가님도 있고 막연하게 사실상 저는 떨어진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네. 보니까. 아 이러면 슬퍼 보이잖아 빵빵. 근데 어떻게 붙었냐면 공채 22기 개그맨이 14명이에요 14등까지 딱 뽑아서 끝났어. 근데 네. 15등부터 20등까지 예비 합격자가 있었어요 그때. 그러니까 이제 허경환 네. 저 네. 양선일 씨. 네. 근데 그렇게 해서 예비 합격자로 됐는데 예비 합격자는 연수 기간 중에 얘들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나가야 돼요 그 중에. 아닌 사람들은 그 연수 기간을 어찌어찌 버텨서 이제 공채라는 타이틀을 받게 된 거죠. 썩 좋은 점수로 붙은 건 아니네요. 그럼. 아유 겨우겨우. 거의 떨어진 건데 정말 운이 좋았죠. KBS만 본 거예요 그럼? 왜냐면은 아버지가 KBS 계셨잖아요. 네. 그래서 SBS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집은 그때 6번, 6번 틀면 큰일 났어요. 아. 이거는 안동인 거야. 이거. 아, 7번, 9번, 13번은 그래도 봐라. KBS 아니면은 하시고 그랬어요. 아. 무서워서 못 들고. 꿈에 그리던 정식 개그맨이 된 거잖아요. 네. 방송 활동할 때랑 또 틀릴 것 같아요. 연예인들이 코앞에 막 지나댕기는 거예요. 이수근 씨도 그때부터 평창 바빠지실 때였어요. 아직 고음불가하고 막 그랬을 때인가요? 고음불가 다음. 아, 다음에. 다음 터네. 네. 엄청났을 때네요. 엄청. 예. 아니, 참을 때까지 참아보세요. 너무 신기했어요. 저는 이수근 선배님 정말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. 보라야. 커피 한 잔만 타줄래? 커피 한 잔만 타줄래? 아니요, 저희는 막내 때는 왜 선배님 커피도 타드리고 저도 해요. 그래요. 진현아 커피 한잔 타줄래? 이게 정말 그 말이 들어와서 후배 보면은 커피 한잔 타줄래? 저 작은데 저도 물통 걸고 다 했거든요. 보라 씨는 뭐 개그맨이 되고 나서는 바로 원하는 대로 한 번에 시험도 합격했고 그렇죠. 어떠셨어요? 처음 개그맨이 됐을 때 아 내가 진짜 잘못 왔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웃기는 걸 좋아해서 왔고 내가 정말 할 때 행복할 것 같아서 왔는데 이 안에 딱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은 개그맨을 할 만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. 너무 끼가 넘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안에 있을 때 너무 나는 너무 평범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난 너무 평범하다. 근데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었던 게 매일 같은 티에 맞아 맞아 운동화에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 같이 그냥 이렇게 다녔거든요. 맞아요. 누가 부르면은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항상 이렇게 긴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서 왔는데 잘못 왔나? 어떻게 개그를 해야 되지? 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난 그것도 아니고 그때는 내가 노래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네. 내가 개그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? 너무 평범한 건 아닌가?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슈퍼스타 KBS라는 코너가 제 첫 코너였는데 잘 몰랐기 때문에 주어진 건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. 그냥 망가지면서 네. 그게 인상적이었어요. 그 왜 남자 여자 합창단. 근데 정말 신인이었죠. 예, 공채되고 한 달 있다가 오디션을 봤어요. 와, 그렇게 5월 달에 그 오디션이 있었고 그건 네. 이제 윤영빈 선배가 다 보라고 노래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보라고 했는데 동기 언니 오빠들이 무조건 보라고. 무조건 네. 보라고 그래 가지고 봤는데 이게 이렇게 또 될 줄은 생각을 못해. 아쉬워. 너밖에 모르니까. 근데 진짜 좋았던 게 합창단 연습이 매주 목요일마다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막내 때 힘들잖아요, 선배님. 넌 커피 타야 되는데. 그래서 그 하루를 쉴 수 있었어요. 출근은 안 하고. 그쪽으로 가면 되니까. 합창 연습하러 갔었거든요. 네. 그게 야. 너무 좋았어요. 네, 막내 때는. 그렇겠네요. 막내 때. 우리 김준현 씨는 어떤 코너에서 김준현이라는 이름이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?
DJ 변.